존경하는 23만 2000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엄태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실록의 푸르름이 가득한 여름의 문턱에서 제22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6월 후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운영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그분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는 뜻깊은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등 다양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의의원 여러분께서는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 심사 시에는 지난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히 살펴보시고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되어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적정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꼼꼼한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 행정의 전반을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적하고 우수 사례는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안건심사 시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 내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지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불효불급한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그리고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덥고 습한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